자, 이제 가격제 원칙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가격제 원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는 엄청 많이 출제됐다 그랬죠. 그게 이제 내부 관련 원칙에서 균형의 원칙, 외부 관련 원칙에서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토대가 되는 원칙에서 변동의 원칙이죠. 그 세 가지에 두 가지를 추가한다면, 그러니까 기여의 원칙과 대체의 원칙이 있죠. 자, 그 각각의 뜻과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되죠. 일단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와 관계있죠.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달성되지 않으면 부동산은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없고요.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감가가 기능적 감가죠. 기능적 감가. 다음에 외부 관련 원칙에 적합의 원칙이 있고요. 여기 이제 경제적 감가와 관계있죠.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토대가 되는 원칙의 변동의 원칙이 있죠. 요거는 조금 전에 있는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하면 가치 발생 요인도 변하게 돼서 가치가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되죠.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되고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두 개를 추가한다면은 내부 관련 원칙에 이제 기여의 원칙이 있죠.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죠. 기여도의 합. 기여도의 합이다. 이렇게. 그리고 대체의 원칙이 있죠.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체할 만한 물건의 거래 가격을 확인한다거나 임대료 수입을 확인한다거나 건축 사례, 건설 사례를 조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가격이라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고 동일한 효용이라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칙이죠. 대체할 만한 두 개 중에서. 자, 요 다섯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만 해도 거의 뭐 반 가까이는 되고요. 요거죠. 균형원칙, 적합원칙, 변동원칙. 요 다섯 가지 하면은 거의 70% 이상이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조금 더 한다면은 수익 최정체감 원칙 있죠. 수익 최정체감. 수익 배분의 원칙. 요런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경쟁의 원칙 있죠. 경쟁 원칙. 이 정도로 하면 이제 거의 뭐 80% 가까이 되니까 이 정도고요. 이 중요도의 강약에 따라 이제 순서를 달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9번을 먼저 보시면은 부동산 평가의 원리를 할 수 있는 가격제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감정평가 시 기준 시점 및 시점 수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변동의 원칙이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 지역의 환경에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다. 지역의 환경에 조화롭게 균형. 균형이란 단어에 속으면 안 되죠. 그 주변 환경을 봐야 돼요. 환경. 이거는 외부 관련 원칙, 적합의 원칙 맞고요. 다음에 적합의 원칙과 최유효 이용 원칙은 부동산 고유의 가격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약간은 높아요. 이 적합의 원칙은 관련된 부동산 특성이 뭘까요? 인구 환경에 적합해야 돼. 관련된 부동산 특성은 부동성, 인접성. 이거죠. 동산의 경우는 적합의 원칙 적용될까요? 동산은 인근 환경을 따질 이유가 없죠. 동산은 인근 환경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고유의 가격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용도 다양성이요. 이거는
이 최유효 이용 원칙. 자, 이 최유효 이용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을 표준으로 해서 형성된다는 거죠. 요거는 용도 다양성에서 파생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용도 다양성, 동산은 용도가 다양한가요? 동산 용도가 다양해요? 어떤 물건? 어떻게 다양해요? 이 물건을 쓰는 데 말고 어디다 쓸까요? 또 어디다 써요? 이 물건을 어디다 또 쓸까? 다양해요? 동산은 한정돼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죠. 뭐 옛날 그 상을 공부하는 책상으로도 쓰고 뭐 할 수는 있죠. 근데 부동산만큼 그렇지는 않죠. 보통의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은 대체로 하나의 용도, 그걸 이제 초점을 맞춰서 용도를 정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동산은 용도가 한정돼 있어요. 자, 이건 부동산에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만. 그러니까 이 원칙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체 원칙, 이건 동산에도 있어요. 이 물건 아니면 저 물건, 동산은 대체 안 되나요? 동산 대체 되잖아요. 그럼 대체 돼요. 또 이런 거, 균형의 원칙, 동산 적용 안 될까요? 적용돼요.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그 물건에 맞게끔 이렇게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모닝차를 아무리 고급 저걸로 튜닝 해봤자 그게 그 균형이 안 맞죠. 동산도 균형에 맞게끔 해야 돼요. 균형에. 가끔 그런 차 봐요. 모닝을 튜닝해가지고 스포츠카처럼 그런 차 가끔 봐요. 가끔 막 거기에 막 별의별 장식 다 해놓고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그게 그만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아무튼 이 나머지는 이런 거 말고 이거 말고 그 최유형 원칙 말고는 동산에도 적용이 돼요. 근데 최유효 이용 원칙과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그래서 고유 원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음에 4번 기회비용 원칙은 대체 원칙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일단 뒷부분 맞죠? 3방식 모두 이제 관련돼요. 근데 이제 앞부분이 기회비용 원칙이 있잖아요. 평소에 잘 얘기 안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이유가 일단 뭐 그렇게 출제가 자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기회비용 개념은 알고 계시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는 두 개를 비교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게 뭐예요? 대체 가능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대체 가능한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결국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개를 선택한다는 거는 다른 하나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 개념 자체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 할까 저거 할까 대체 관계 있는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비용 원칙은 대체 원칙에서 파생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드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설명 듣기 전에는 이게 뭔 소린가 해도 그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건부지와 건물의 부적합에서 비롯되는 기능적 감가의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은 적합의 원칙이 아니고 균형의 원칙이죠. 5번 틀렸죠. 건부지와 건물의 부적합은 조심해야 돼요. 건부지와 건물 관계는 부동산 내부입니다. 내부. 우리가 말하는 외부는 이 외부예요. 이 복합부동산 외부. 건부지와 건물 간의 관계는 뭐다? 내부 관계, 내부. 그래서 균형의 원칙입니다. 5번 틀렸고요. 다음에 10번도 볼까요? 10번. 가격 재원칙에 관해서는 옳은 것. 1번.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이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이건 뭐예요? 주변의 토지 이용이니까, 이 외부잖아, 외부.
외부면은 균형의 원칙 나오면 안 되죠. 주변의 토지 이용은 부동산 외부니까 외부 관련 원칙이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 관련 원칙이니까. 외부면은 무슨 원칙이 나와야 돼? 적합의 원칙이 나와야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번에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를 전부합한 것이에요. 기여도의 합이죠. 예, 그래서 앞부분이 틀렸고요. 뒷부분은 맞죠. 예, 추가적인 투자 판단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3번의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최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은 이거는 외부가 아니잖아요. 내부잖아요. 내부.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이죠. 근데 뒷부분에 가서는 경제적 감가, 이거는 또 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과 관계 있죠. 그래서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3번은. 그 다음에 4번에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 뭐예요?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하고 똑같죠. 아까 그 부동산이 획득하는 총 수익을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는다? 토지한테 남는다. 그게 남는다는 게 잉여잖아요. 잉여.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공급이 초과할 때 하락하게 되는 것과 같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거는 잉여 생산성하고 관계없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에요. 수요 공급의 원칙.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에요. 다음에 변동의 원칙은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동의 과정에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도 이러한 가치 형성 요인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예, 5번이 맞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11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2번을 볼까요? 다음 보기와 관련이 깊은 부동산 가격 원칙을 맡겨놔야라는 것은 여기에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되며 특히 사례 부동산의 자료를 활용하는 간접법 적용에 근거가 되는 원칙. 대체 원칙이죠. 이게 대체 원칙입니다. 대체 가능한 다른 사례로 판단하는 거죠. 다음에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과 한정 가격의 산정과 관련된 원칙.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과 한정 가격 산정과 관련된 건 뭐예요? 일단 대체 3번, 5번이 답이 되는데 수익 재정체감 원칙도 있을 수 있고 기여의 원칙도 다 돼요. 일단 그 추가 투자만 보면 추가 투자는 수익 재정체감도 되고 기여도 됩니다. 다 돼요. 근데 뒤에 한정 가격 있죠. 요거는 앞에서 우리 7번 그 6번인가요? 그 감정 평가 분류 6번. 예, 그 아까 이거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이거 할 때 기회 원칙이었죠. 한정 가격. 이 두 사람 사이 한정 가격 기회 원칙. 예. 정말로 쉽게 금방 까먹죠. 지난번에 저도 이렇게 쉽게 까먹는다 말씀드렸나요? 그 여행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그 가이드가 말라카를 도착하기 전에 아마 한 시간 뒤에 도착하는데 지금 설명해봐야 한 시간 뒤면은 까먹을 거라고.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말라카가 뭐 언제 포르투갈의 집에 정복됐고 뭐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뭐 한 시간 지나서 까먹었겠어. 속으로 이제 비웃듯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이 모스크 사원에 가서 아까 여기 저기 누가 왔었다 그랬죠? 생각이 안 나는 거 진짜로. 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아무튼 저도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는 해처리를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해처리 안 들면은 이게 효과가 뚝 떨어져. 마칠 때 나갈 때 모르면은 터진다 이러면은 아마 훨씬 더 효과가 높겠죠. 여러분들은 예전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맞고 이런 시대였나요? 아, 그런 시대였어요? 저하고 비슷한 시대. 여기는요? 회철이 되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그런 적 별로 없었죠? 그렇지 않은 세대는 별로 그런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렇죠? 중학교 때까지는 회철이 있었다고?
다시 시대가 역행한 거예요? 그 학교가 어디 지역이 아니 시골이요 지방 저 도시요 도시 지역 아니야 근데도 그랬어요 오 이 뜻밖인데 시골이 아니고 도시 지역에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더라고 까먹어요 자꾸 머릿속으로 복습해야 돼요 자 아무튼 그 한정 가격 이런 것은 기여의 원칙과 관련돼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은 부동산 가격도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과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원칙, 수요 공급 원칙이죠. 다음에 13번도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추출하여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위 기준에 관한 설명에 나타낸 것은 1번 외부적 적합성을 결한 벌써 뭐가 나와야 돼요? 외부적 적합성을 하면 벌써 적합의 원칙, 외부 관련한 원칙, 적합성을 결한 부동산의 이용은 시장 성감 토로해지고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딱 짝이 맞죠? 외부 적합 경제적 감가 딱 짝이 맞아요. 그 다음에, 토지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각 생산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총수익 중 토지 수익은 최종적 배분을 받게 된다. 요거 아까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맞나요? 이게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노자토 경영 생산요소 4분법 했잖아요. 토지 외에 다른 생산요소는 다 이동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생산요소에게 먼저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3번에 감가요인 중 내부 구성요소 간의 불균형 무슨 감가 나와야 돼요? 기능적 감가 나와야 되고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맞고요. 다음에 효용이 유사하다면은 가격이 싼 것을 가격이 유사하다면 효용이 큰 것으로 선택하는 것은 무슨 원칙? 대체 원칙이죠. 그래서 물적 경제를 설명하는 원칙은 대체 원칙이에요. 대체 원칙.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감정 평가 업무에서 시점 수정과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의 이론 접근과 되는 것은 변동의 원칙 맞죠? 4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14번은 뭘까요? 부동산의 초과 설비, 과소 설비.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되는 거. 이거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죠. 기능적 감가와 관련된 균형 원칙. 이 내부 구성 요소들이잖아요. 설비라는 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지역, 그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에서는, 그 15번, 17번 한번 체크해 볼까요? 15번에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다. 맞죠? 그다음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맞죠? 이 가치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단기적으로 괴리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일치하죠. 3번 틀렸고요. 이 기출문제도 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냥 단지고 위치만 바꿔놓는 거예요. 단기, 장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부동산 가격은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의미한다. 그렇고요. 정답은 3번이고 그다음에 16번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제 가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16번은 그러니까 그 뭐 거기에서는 사용 가치나 투자 가치 이런 거는 주관적 가치고요. 사용 가치나 투자 가치 이건 주관적 가치예요. 근데 교환 가치나 시장 가치 이런 거는 이제 객관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 개념 자체가 좀 추상적인 개념이 좀 강하긴 하잖아요. 가치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 강하다면 가격은 객관적인 개념이 강한데 그 주관적인 그 개념이 강한 것 중에서도 특히 얘네들은 객관적인 성격의 가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좀 그 성격이 객관성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주관성이 강하냐 약하냐. 근데 여기는 가치 중에서도 뭐가 좀 강하다는 건
얘가 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고 얘네들은 좀 더 객관성이 좀 들어가 있는 가치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 사용가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가치거든요. 대체로 이 사용가치는 시장가치보다는 높아요. 대체로. 대체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 있죠. 텀블러나 무슨 뭐 집에 사용하는 중고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새로 물건을 사려면은 좀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00원 주고 샀어. 내가 한참 쓰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할 때 3,000원 받고 팔라고 하면은 3,000원 준다면은 안 팔 가능성이 많잖아요.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다른 사람은 3,000원 주고 살라고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가치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시장에서 그 물건을 그만큼 돈을 주고 사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로는 사용가치가 시장가치보다는 높아요. 대체로는. 아무튼 다른 거죠. 다른 개념. 투자가치도 주관적 가치고요. 투자가치하고 시장가치하고 많이 비교하죠. 이렇게. 뭐가 더 커야 투자해요? 투자할까 말까 할 때 투자가치가 더 커야 투자를 하죠.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17번은 다음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이론상 부동산 가격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 계량했어요. 그래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져요. 이거 무슨 원칙일까요? 이 균형의 원칙이죠.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잘해도 안 돼요. 그다음에 판매 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해 지역을 분석한대요. 후보 지역을 분석. 그럼 뭐예요? 적합의 원칙이죠. 지역을 분석하는 것은 적합의 분석입니다. 적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으로 넘어가죠.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제 다음 주 이제 3방식을 하면 되고요. 시간이 엄청 빨리 흘러가죠, 지금. 벌써 한 주 남았어요, 다음 주. 이렇게 점점 시간이 다가가요. 근데 아직 두 달이나 남았잖아요. 이제 막판 스퍼트를 할 때예요, 지금 이제. 막판 스퍼트를 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사 도우미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가사 일 빼고 오로지 이제 공부에 집중. 두 달도 조금은 길 수도 있어요. 두 달 체력 안 될걸요? 두 달 체력 안 될 거예요. 한 4, 50일? 한 달 보름? 한 달 보름 정도? 요 정도도 버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한 달 보름은 정말 칼같이 일어나서, 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생활 빼고, 그러니까 잠자고, 먹고, 요 생활 외에는 오로지 이제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거는 가능한 한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사 도우미를 이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원래부터 살림을 안 하니까 관계없고, 원래부터 그럴 필요가 없으면 관계없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네, 한 달 보름이라도, 네, 아니면 두 달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눈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사 일을 하지 않고서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천운을 갖고 있는 거죠. 얼마나 행복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술 마시지 말고. 일단 술을 마시면 안 돼. 술을 마시면은 술 마실 때 공부 못 하죠. 다음 날 공부 못 해. 그게 이제 이중으로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줄여야 돼요.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맥주 한 캔이나 이 정도는 괜찮겠죠. 잠자는 정도로 해결 다 되는 거. 뒤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이제 그날 원고 작업 다 해놓고 잠자기 전에 막걸리 하나 마시는 거. 이 정도는 저는 다음날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은 없으니까. 막걸리 한 병까지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 다 해놓고 그날 거 할 거 다 해놓고 이렇게 마시는 거는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마시더라도 독주로 마시세요. 독한 주를 작게 마시라고 양을. 예를 들어 뭐 그 40도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주. 이런 거 한 두어 잔 정도. 이렇게 마시면은 부담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막걸리다 보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마시면은 이게 중간에 잠을 깬단 말이죠. 예,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지. 예전에 그 저는 양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뭐죠? 꼬냑. 예, 꼬냑을 한번 이제 우연한 기회에 마셨는데 누가 선물을 해줘서 마셨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이게 비싼 거였나 봐요. 제가 저걸 브랜드를 안 찍어놨어요. 예, 일제였어요 그게. 일제였는데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영국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 꼬냑 그 맛이 생각나서 예, 하나 사왔죠. 예, 사왔는데 한 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면세점에서 6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게 750ml 있죠. 예, 그거 잠자기 전에 한두 잔 이렇게 마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경우에 따라 이렇게 콜라 섞어서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칵테일로. 예, 근데 그게 한 달이 뭐야 보름도 안 돼서 다 마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또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한 6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6만 원 딱 생각해 보니까 막걸리가 50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걸리 1200원이 50병이 그럼 50병이면 내가 막걸리를 마시면 몇 달을 마시는 거죠. 한 석 달 이상은 마시는데 그게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마시는데 아무튼 병 마시고 싶다면 알코올이 필요하다면 독주로 한두 잔 이렇게 마시고 술을 금주 시험 칠 때까지는 그리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한다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이틀 전에 거는 복습하는 시간을 반드시 둬서 까먹는 거를 최소화해라. 그리고 수업이 없는 날 있잖아요. 수업이 있는 날은 수업 때문에 듣는 양이 이제 혼자 공부하는 양이 적잖아요. 그럼 수업이 없는 날은 그동안에 모였던 거를 또 한 번 더 복습하는 거. 그러니까 월요일 날 공부한 거를 수요일 날 복습을 조금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수요일 날 진도 나가고 그러면 목요일 날은 화요일 날 공부한 거 복습하고 목요일 진도 나가고 금요일 날은 수요일 날 공부한 거 복습하고 또 금요일 진도 나가고 하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은 수업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수업이 없는 시간 동안 월라수목금 진도 나간 걸 한 번 더 복습. 이러면은 복습 효과가 이제 훨씬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에요. 예, 그게 저는 그것으로 굉장히 학습 효과를 많이 예, 얻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몰라서 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만 남은 거죠. 실천을 하시라고 부디. 자, 아무튼 지역분석 개별분석에서는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 있죠. 여기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고 여기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거죠. 여기는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고 여기는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죠. 여기가 전체 분석이라면 여기는 부분 분석이고 거시 분석이라면 미시 분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선행 분석이라면 이쪽은 후행 분석이 되는 거죠. 이쪽이 적합의 원칙과 관계 있다면 이쪽은 균형의 원칙과 관계 있고요. 이쪽이 경제적 감가와 관계 있다면 이쪽은 기능적 감가와 관계 있고 이쪽이 부동성과 관계 있다면 이쪽은 개별성과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인접성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지역 분석에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했어요. 사실은 부동성 인접성에서 공부할 때 부동산 특성 파생 현상에서 여기는 용도 다양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최유형 나오잖아요. 최유형 이제 용도 다양성. 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한 반 정도 돼요. 별로 난이도가 높지 않죠. 그리고 지역 분석에 대상해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렇게
요 이제 뜻을 묻는 거죠. 인근 지역이 뭐예요? 유사 지역이 뭐예요? 동일 수급권이 뭐예요? 이런 데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요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중요도가 좀 낮고 난이도가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 1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2번을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지금 유사 지역을 묻고 있는 거죠. 자,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은 아니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은 인근 지역이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는 않지만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과 비슷한 지역인데, 가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멀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리 원근을 따지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대놓고 인접한 지역이라 해야 돼요? 떨어져 있어도 돼요? 이렇게 물으면은 떨어져 있어도 돼요?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많지만, 문장 속에 이런 식으로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놓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이 질문할 걸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인접한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걸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또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걸 대비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바로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바, 부동산의 최유효용은 지리적 위치 고정성으로 인해 지역적 특성의 제약을 받죠. 당연히. 그러니까 개별 분석에 앞서서 뭐를 봐야 돼요? 지역 요인 분석이 선응돼야 되죠. 그 지역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근 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렵게 되고, 지나치게 축소되면 사례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게 된다. 인근 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잖아요.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면은 가격 편차가 너무 커지죠. 그러니까 가격 수준을 판정하기 어려워요. 편차가 너무 커져버리면. 대신 사례를 이 범위 안에서 찾기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범위가 너무 좁아져 버리면 어떡해요? 이 가격 수준은 판정하기가 더 좋아져요. 편차가 좁혀지니까. 근데 대신에 이 좁은 지역 범위에서 사례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4번에 인근 지역 내에 존재하는 거래 가격을 사례 자료로 채택할 경우 지역 요인의 비교 작업은 필요 없으나 지역 분석은 필요하다. 자, 요거는 좀 말이 어렵고 좀 조심할 필요도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질문할까 싶기는 해요. 이게 지금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지역 요인 비교라는 거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비준가액 계산할 때 사례 가격 곱하기 사정 보정 곱하기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뭐 경우에 따라 면적 비교 이렇게 하죠.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지역 요인 비교가. 그러니까 지역 사례가 같은 지역 안에 있으면은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죠. 같은 지역이니까. 근데 지역이 유사 지역이라면, 사례가 유사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 비교라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지역의 사례냐에 따라서 이 사례가. 근데 지금 우리는 뭐 얘기하고 있어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보는 거. 이게 표준 지역 판정하는 거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이 절차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예요. 이거 하기 전에 하는 거, 이거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기초대 자자평평 해가지고요. 예, 무슨 외계어 같죠? 이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에요. 기본적 사항 확정.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요. 대상 부동산을 확인을 해요. 자료를 수집하고요. 자료를 분석하는 거예요. 평가 방식을 선정하고요.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요. 네, 평가 이걸 결정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요. 결정해서. 이게 감정평가의 절차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3년 전에 출제가 됐어요. 순서를. 깜짝 놀랐어요.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하고 그냥 했는데 이게 출제까지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기억하는 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지. 네, 아무튼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이 순서대로 해요.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는 거는 이게 물건이 어디 있는 어떤 물건이고 또 기준 시점은 언제고 평가 목적은 뭐고 이런 걸 확정을 해요. 그다음에 처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이게 인장 활동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그러기 전에는 공부상 또는 각종 자료를 수집할 거를 이렇게 떼볼 거는 다 떼봐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대상 부동산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물건이 의뢰한 사람이 말한 물건이 예, 여기 이제 공부상의 예, 내용들하고 일치하는지 또는 다른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됐고요. 이게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죠. 이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바로 예, 지역, 요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에요. 순서가 먼저 뭐를 한 후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평가 방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평가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언제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수익,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뭘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도 어떻게 돼 있어요? 교재도. 이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끝나고 이제 평가, 다음 주 이제 감정평가 3방식 들어가잖아요. 예, 책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순서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 이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개념인데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예, 거쳐 지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 다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지역 분석 요 개념하고 지역 요인 비교 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아시겠죠? 지역 요인의 비교 작업은 필요 없으나 지역 분석은 그 전에 미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상대적 지위 및 표준적 이용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유사 지역과 이 양자를 포함하는 보다 광역적인 동일수급권 및 그 주변의 같은 용도 지역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좀 더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분석하고 동일수급권도 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지역 범위인지를 보고 이런 분석을 하란 얘기죠. 그래서 맞고요. 정답은 1번이고 이런 거는 1번 지문을 5번으로 갖다 놓고 5번 지문을 1번으로 갖다 놔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풀 때 공부가 좀 될 거 아니에요. 1번에서 너무 쉬운 게 정답 지문이 돼버리면은 예, 정답 지문 나왔으니까 뒤에 거 별로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공부를 시킬 목적이라면은 1번을 5번으로 갖다 놓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번 지문을 5번 지문으로 갖다 놓고 5번 지문을 1번 지문으로 갖다 놔서 공부를 좀 시켜야 되지. 실전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공부를 시킬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다음에 3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인 인근 지역 및 유사 지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맞죠?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가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제에 의해 지역 범위가 획정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게 공법상 용도 지역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체로 거기에 의해서 획정될 수도 있죠. 근데 반드시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많죠. 그다음에 3번 인근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동일수급권 내 유사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앞에 2번에 5번 지문하고 함께 보면 돼요. 얘네들을 분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얘 특성을 좀 더 분명히 파악하려고,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려고 유사 지역을 분석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2번에 5번 그랬잖아. 2번에 5번. 인근 지역의 상대적 지위 및 표준적 이용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얘네들도 분석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4번은, 4번에 4번.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치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경쟁 관계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자, 요거 존재하는 권역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동일 수급권, 동일 수급권. 권역으로 얘기할 때는.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얘기할 때는, 이 동일 수급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의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는 용도 지역의 판단, 인근 지역의 지역 분석,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과 인근 지역의 상관 분석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먼저 봐야 되죠. 얘가 주거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공업 지역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 인근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유사 지역과 어떤 관계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인근 지역을 보겠습니다. 인근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인근 지역의 경계는 실제로 평가 주체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스스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주택 인구 등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 단일 지역의 하나이다. 그렇죠. 이게 인근 지역이 질적으로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동질적이어야 이게 되는 거지. 여러 성질을 갖고 있는 지역이 결합되어 있으면은 이게 주거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판정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2번 맞고요.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은 변동의 과정에 놓여 있으므로 인근 지역의 범위도 신축적이다.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의 범위가 가변적이고 신축적인 거죠. 인근 지역은 유사 지역과 인접하고 대체성이 있어야 한다. 자, 요 인접하고 또 나왔죠. 인접한 것이 아니죠.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디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동일 수급권 범위 내에는 있어야 되죠. 인접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멀면 안 되는 거죠. 동일 수급권 범위 내에는 있어야 돼요. 다음에 인근 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내부에 있고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관련된 특정 용도를 중심, 여기 키워드야. 특정 용도를 중심. 왜요?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으면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다. 저기는 저층 점포 위주의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하려면 용도가 혼재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다른 용도가 조금은 있을 수 있죠.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용도가 혼재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6번은 좀 중요도는 낮은데요. 동일수급권 파악은. 그래서 1번에 주거지 동일수급권은 통상 도심에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이제 주택을 알아볼 때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것과 관련해서 알아보잖아요. 그게 동일수급권 주거지. 그다음에 상업지는 수익이 키워드죠. 수익성, 수익. 그래서 상업지 동일수급권은 배후지를 배경으로 동일한 상업수익을 올리는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요. 다음에 3번에 후보지 이행지는 전환 중인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전환 이행 이후의 토지 종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성숙도가 높은 경우가 아니죠. 성숙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이행 전의 종별의 동일수급권과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 전이라고 해야죠. 전. 전은 전이죠. 성숙도가 낮은 경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참고로 보면 되고요. 5번은 키워드가 경제성 또는 뭐 능률성 이런 거, 비용성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공업지의 동일수급권은 제품 생산과 판매 비용의 경제성 또는 능률성, 이거는 이제 옳은 표현이고요. 중요도는 약간은 낮은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7번, 8번 중에는 8번을 좀 볼까요? 같은 이제 비교하는 건데요. 8번의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역 분석은 표준적인 사용에 따른 장래 동향을 분석하여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파악하며 맞죠? 아까 이거 비교할 때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판정 그죠? 그다음에 개별 분석은 최유 효용 분석을 통해 개별 가격 판정 맞고요. 그다음에 지역 분석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능적 감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지금 이게 바뀌었죠? 균형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능적 감가를 파악하는 것은 지역 분석이 아니고 개별 분석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많이 틀린 지문을 만들어요.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지역 분석은 토지의 고정성에 의한 지역성을 근거로 하며 개별 분석은 개별성 맞고요. 다음에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전체 집합적 분석을 통해서 거시적 측면이고요. 개별 분석은 부분적 미시적 측면이죠. 그리고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라면 개별 분석이 후행 분석이 되는 거죠. 예. 뭐 별로 어렵진 않죠. 예. 이렇게 바꾸는 거를 조심해서 잘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다음 이제 9번, 10번은 중요도가 좀 낮아요. 이거는 뭐 10분의 0입니다. 지금 뭐 10분의 0이어서 중요도는 좀 낮긴 한데, 요 정도로 이제 좀 공부한다 보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지역 사이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거는 그,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에서, 그 이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게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생애 주기. 그래서 1번에 성장기에는 직과상승이 비교적 활발하고, 그죠? 성장기는 직과상승이 활발하죠.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이 재개발되는 등 지역의 형태가 변모하는 모습을 보인다. 맞죠? 이게 재개발이 돼서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새로운 기능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새로운 기능이 부여되는 게 성장기. 그 다음에 이제 안정되는 성숙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는 쇠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이기가 있고 악화기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2번은 성숙기에는 직가가 비교적 안정되죠. 성숙기는 직가가 비교적 안정되고요. 신축 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 시장의 중심을 이룬다. 자, 이게요. 여기가 성장기가 한 15에서 20년이거든요. 여기가 25에서 한 30년 되고. 그러면 이 시기인데 여기가 이 시기에 신축 부동산이 주된 거래라고 볼 수 있나요? 15에서 20년, 20년 지났는데 15에서 20년 이거는 신축 부동산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성숙기는 신축 부동산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신축 부동산이라고 하려면은 어느 시기라 해야 돼요? 성장기라 해야 되죠. 지금 이 세종시가 그렇죠. 세종시는 무슨 시기예요 지금? 성장기죠. 성장기. 세종시는 성장기.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쇠퇴기에는 건축물의 경우 경제적 영향수가 경과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앞에 우리 건물의 생애주기 있었잖아요. 전개발 단계, 건축 단계, 신축, 그 다음에 안정 단계, 노후 단계, 폐물 단계. 그럼 이 쇠퇴기가 건물 생애주기에는 뭐하고 겹친다고 볼 수 있어요? 쇠퇴기가 건물 생애 주기에서는 노후 단계, 노후 단계. 쇠퇴하자는 노후 단계예요. 그죠? 요거는 안정 단계, 성숙기가 안정 단계죠. 맞나요? 신축 단계 얘기. 신축, 안정, 노후, 완전 폐물 이렇게 전개발 단계가 있고요. 됐나요? 노후 단계 여기서 이렇게 걸쳐 있겠죠. 그래서 3번 맞고요. 그다음에 4번의 천이기에는 저소득층 주민의 활발한 전입으로 수요가 자극되어 가벼운 집값 상승을 보인다. 자, 이게요. 이 이제 구조 중에서 하향 여과가 시작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하향 여과가 시작되는 시기. 쇠퇴기요. 쇠퇴기. 이제 건물이 낡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때가 하향 여과가 시작돼요.
지금 이 시기는요, 이 시기는 하향 여과가 활발해요, 활발. 활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지역에 기존에 살던 사람과 새로 들어오는 저소득층이 활발하게 교체가 된다는 얘기죠. 이 시기는 활발하게 교체돼요. 이건 서서히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생기다가 이때는 활발하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나가면서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오고 그럼 거래가 조금 자극이 되어서 가벼운 집가 상승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근린 지역의 연령 현상 성립의 전제 요건은 동시적 개발, 동질적 개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시에 개발해서 동질적으로 개발돼야 되지 찔끔찔끔찔끔 개발돼 가지고는 그게 이런 현상을 안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10번은 여러분이시고요. 나머지 11번, 12번 중에서는 기출문제인데 12번 문제만 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2번의 그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지역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유사지역까지 분석하는 건 맞죠? 근데 지역 분석에서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하나요?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하는 거는 개별 분석이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묶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굉장히 수준이 초딩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꿔, 자리만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만. 이런 거를 틀린다는 건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잖아요. 그러면 읽을 때 그거를 다 생각하고 읽어라 이 말이에요. 뭐 자리를 바꿔놓은 거 없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네, 맞고요. 지역 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맞잖아요. 지역 분석은 당의 지역을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 그렇고요. 다음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질문하는 게 어려운 틀린 질문을 만드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틀린 질문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어려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겠어요? 가장 손쉽게 틀린 질문을 만드는 게 자리 바꾸는 거 자리.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미리 준비하면 되죠. 그런 게 혹시 자리 바꾸는 건 없는가 이렇게 다른 데도 많잖아요. 임대인 임차인 요거 바꿔놓고 뭐 채권자 채무자 또는 대출자 차입자 이런 식으로 자리 바꿔놓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자리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3방씩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